대장팀 갈 건데 한번 실력을 봅시다. 스케줄은 5억 이상 주시고요. 야, 수비가 안 되네. 야,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임을 하는데 한 골도 안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냐?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완전 일단 수비는 일단 자동문이네, 자동문. 일단 자동문이고 2분의 가장 큰 이유는 수비를 아주 잘하게 해줄게. 일단 AI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봐. 내 말이 맞잖아, AI. AI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초보. 응? AI 초보는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자, 이거를 공중볼로만 바꿔줘도 훨씬 수비가 편해집니다. 이거 여러분은 이거 로빙 패스 저기 뭐야? 자동으로 쓰세요. 저는 이따 출정식 때문에 수동으로 해놓을게요. 자, 지금 이제 벌써 수비가 지금 0점짜리 수비였는데 AI를 바꿨기 때문에 수비가 일단 60점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선수로 내가 메꿔줄게. 자, 넥슨 정문 실장님 어서 오시고요. 아, 임체스 거진데 몰랐어? 희한하네. 자, 완전 초보용? 아, 진짜 한글 안 눌린다. 자, 7.5억. 자, 자동문 그만 스쿼드. 이거 좋은데? 아니, 이미 하이라이트는 올리고 있어. 자, 전 작가님 어서 오시고, 이미 하이라이트는 올리고 있고, 풀 영상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풀 영상 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 풀 영상을 다운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거를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 풀 영상이 한 3기, 2.5기가 정도 되거든요, 하나당.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야. 보는 사람 있으면 나는 계속 올릴 거야. 왜냐면 어차피 올리는 게 나쁘진 않거든. 하드에 있긴 있으니까. 아, 가끔 봐도 상관없어. 일단 가끔이라도 보면은 본다고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돈은 7억 5천 딱 있네. 좋구요. 자, 그럼 한 명에 한 7천 정도. 한명 7천만 정도. 자, 골키퍼는 누구 쓸까요? 골키퍼. 자, 골키퍼. 그리고 저 솔리님,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얘기해. 아, 이 선수는 내가 꼭 쓰고 싶다. 자,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안 봐도 돼. 하이라이트도 많으니까 하이라이트 보세요. 자, 집 이사 축하드려요, 물떡님. 카시아스가 편하다고? 카시아스는 쓰지 마. 카시는 나중에 후보로 써요, 카시는. 자, 카시는 후보로. 카시를 쓰고 싶대, 카시. 카시는 키가 작아서 후보로 쓰고, 자, 아니면은, 자, 저기 뭐야. 어제 그 랭커 스쿼드 또 따라해볼까? 그것도 괜찮은데. 어제 보면, 어제, 전경훈 스쿼드 했으니까, 전경훈 스쿼드 어제 했지. 자, 오늘은 그럼, 김정민 스쿼드 어때? 김정민 스쿼드. 자, 김정민 스쿼드 좀 따라해볼까? 김정민 스쿼드를 토대로, 이분 또 어제 올라갔잖아? 요거 한번 해보자. 비디치, 페페, 보슈징화, 얀센. 얀센은 좀 둔하니까, 얀센 빼고 요거 따라, 요 수비 라인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좀 참고해서 갈게요. 어차피 돈이 안 돼서 똑같이 못 가. 어차피 이거 뭐 랭커들이, 아주 그냥 잘 짜놓은 스쿼드니까, 따라해도 나쁘지 않겠죠? 야, 개인적으로 나는 채우 쓰고 싶었어, 채우. 자, 채우 3카 싸네. 2300밖에 안 해. 아, 그래. 파란 물방울이 고마워요. 알려줘서. 땡큐. 어차피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 여기서, 라르손, 찰튼, 발데라마, 차돌이, 알론소 안쓸 거니까 돈은 많이 될것 같아. 그렇지. 후보도 있고 하니까. 우린 또 후보는 안 짜잖아, 쿨하게. 아니야, 그렇게 많이 강안 내려도 돼. 여기도 보면 거의 다 3카야. 호날두만 저거 하나 내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센터백은 여기 보면 비디치 페페를 썼어. 비디치 페페. 자, 비디치가 106 비디치 3카 좋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비디치가 생성 제한이죠. 생성 제한. 주인분한테 요거 하나 일단 물어보고 갈게. 자, 아니, 페페는 08이랑 106이랑 느낌이 달라. 그, 페페는 106가 좋다는 것도 있는데, 08이는 헤딩을 중요시하는 거고, 속도는 거의 별 차이 안 나거든요. 106은 속도를 중요시하는 거야.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08이 페페를 썼다는 건 헤딩을 중요시하게 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강력한 헤딩이 어차피 둘 다 있으니까 코너킥을 노리는 거지. 그 느낌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08이 페페를 더 좋아하는데 또 시청자들은 하도 106 해갖고 그냥 아 그래 106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페페 대신에 다른 거 할게요. 아, 비디치 대신에 누가 있을까? 생제 아니고 키 크고 빠르네. 그치, 좋은 애도 쓴 거, 맞고. 말디니 하나 갈까? 말디니 나쁘지 않지. 말디니 좀 싸졌네. 말디니 약간 근데 조금 비싼 감은 있어. 근데 다른 건 좋고. 말디니 써보고 싶어? 주인이 써보고 싶다고 하니까 말디니 가자. 자, 06 유럽 말디니, 6800. 말디니 있으면 더 좋은 게, 코너킥. 코너킥 때 왼발 있으니까 크로스는 얼마냐? 크로스가 85. 자, 크로스 올리고 좋네. 카를로스는 초보 자동문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본캐 간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페페를 썼죠. 페페 갈게요. 자, 둘이 여러분 아까 뭐 말이 많으니까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속도는 2 차이 나죠. 점프는 얘가 더 좋고 민첩도 얘가 조금 더 높고 비슷해. 자, 밸런스, 슬라이딩 태클, 자, 볼 컨트롤 얘가 좀 더 좋고 큰 차이 없어. 보면은 애매합니다. 둘이 대인 수비도 뭐 2 차이밖에 안 나고 비슷해. 근데 차이가 뭐냐? 얘는 저기 뭐야? 칭호에 공중의 지배자가 있죠. 공중의 지배자 점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얘는 공중의 지배자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 별 차이 없어. 어쨌든 지금 우리 김정민 스쿼드를 좀 따라할 거기 때문에 082 페페 3카 3500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왼쪽을 누구 갈까? 오른쪽 왼쪽. 자, 여기서는 보싱화 얀센 갔는데 보싱화는 우리가 따라갑시다. 보싱화. 자, 보싱화는 뭐 원체 좋은 선수라 거의 뭐 시즌카지만 사실상 레전드급 선수죠. 자, 보싱아 엄청나지. 자, 속도 1카가 96, 스태미너 91. 참여도도 좋고, 시야도, 저기 뭐야, 칭호도 좋고, 아주 좋은 선수죠. 자, 082 보싱아 3카 7200.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얀센인데, 얀센은 생성 제한이잖아? 얀센 한번 보고 갈게요. 카를로스 나쁘진 않은데, 가출을 좀 많이 하지. 자, 얀센 보시면 민첩이 좀 딸리지. 68. 민첩이 좀 딸리고 다른 건 좋아요. 다른 건 좋고 나쁘지 않아. 보통이고. 근데 장점은 키가 크다는 거. 자, 키가 크다는 거. 자세히 보니까 생성 제한이죠. 자세히 보니까 김정민 스쿼드는 굉장히 수비 라인은 키에 신경을 많이 썼네. 풀백도 복싱화 큰 편인데 얀센 또 엄청 크죠. 공중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나고. 그래, 제일 지겨운 로호 한번 갑시다. 로호 아니면 저기 뭐야 에이시앙도 괜찮아. 저기 누가 에이시앙 썼던데 어제 보니까 잠깐만 찾아보자. 아 지금 없는데 지금 여기에는 에이시앙 풀백에 쓴 사람이 없는데 어제 컨디션 죽어가지고 누가 에이시앙을 풀백에 썼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누가 썼었어. 무난하게 로호 갈게요. 로호. 자, 로호 은카 가자. 얀센 오케이. 자, 로호 은카 가면은 짱이죠. 속력 86, 민첩 84. 로호의 장점은 이제 센터백으로도 쓸 수 있고, 그쵸? 센터백으로 쓸 수 있고, 급할 때는 저기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어. 14W 로호 9200. 자, 이분은 수비가 자동문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수비를 지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동문은 얘네들이 다 막아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할까? 자, 아니 뭐 그 밸런스가 돈 때문에 딸리는 거지 능력치를 보면 크게 딸리진 않아요. 그래, 여기는 닭비라 갑시다. 06WP라. 아, 비에라 있어? 비에라 있어? 아, 선수 좀 있네. 자, 선수 좀 있네. 비에라 있네, 1카. 자, 비에라 보유 중. 자, 비에라는 그냥 씁시다. 씁시다. 자, 좋아, 좋아, 좋아. 뭐, 그럼 비에라는 돈 굳었고. 자, 돈이 많이 남았죠? 자, 여기서 공격수를 어떻게 가느냐가 또 관건이지. 자, 지금 여기서 김정민 스쿼드를 잘 보시면 라르손 호날두 차두리, 찰튼, 발데라마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하나는 호날두를 쓰죠. 우리 호날두랑 라르손 비싸서 못 가겠지. 아, 라르손 너무 비싸고. 06 유럽이 패스가 더 좋아. 06 유럽이 패스가 더 좋고. 06 유럽 중미로도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더라고. 라르손 06W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나쁘진 않아. 그것도 나쁘진 않고. 아니면 주인분 라르손 갈래요? 괜찮아 라르손 또. 06W 라르손 써봤는데 나쁘진 않아. 자, 판단이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네. 자, 라르손. 자, 호날두 피구 뭐 이렇게. 호날두. 자, 여기 차두리. 아니면 저기 호날두 차두리 갈까? 우리도 호날두 차두리. 모바일 전설 씨,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차두리는 참여도 좀 보고. 아, 차두리는 안 되겠다. 높은 보통은 비추. 자,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어요. 대장. 라르손이 내가 알기로 06W가 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라르손 장점이 대장 아니네. 자, 라르손 대장 아니네요. 미안. 라르손은 안 되네. 대장 아니고. 2000수는 가자. 2000수는 가는 걸 추천할게. 2000수는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11 호날두 은카. 랭커들이 늘 쓰는 11 호날두. 호날두 지금 2억 하나. 2억 1500. 많이 올랐네. 호날두는 본인이 원하면 3카로 낮춰도 돼. 돈이 많이 남긴 하지. 포돌스키도 나쁘지 않지. 2000수부터 일단. 2000수. 자, 2000수 4300. 아, 진짜 싸졌네. 나는 솔직히 초보는 여기 포돌스키 안 좋아. 자, 초보는 포돌스키 안 좋고. 자, 스트라이커로 쓸 거면 11이 나아요. 윙으로 쓸 거면 08이 좋고. 스트라이커로 쓸 거면 11. 자, 그럼 피구 갈까? 피구도 뭐 괜찮고. 좀 랭커들이 썼던 이번에 또 랭커들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피구를 안 썼어. 아세요? 이번에 랭커들 보면 피구 아무도 안 썼어. 그 이유는 뭐냐? 공격수들 전부 다 5성만 썼어. 5성만. 자, 5성만 쓰다 보니까 피구는 5성이 아니라서 아무도 안 썼더라고. 아, 그래? 이거 진작 얘기해야지. 자, LS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몰빵 스쿼드구나. 아, 그래? 자, 그럼 여기 누구 할까? 여기 헤딩 되는 애 써야 되는데. 자, 2000수 여기 쓸까? 그래, 여기 2000수 가자. 쉐링엄? 쉐링엄. 내가 지금 솔직히 마음속으로 쉐링엄 쓸까 고민하고 있었어. 나 솔직히 말하면요, 나 지금 쉐링엄 고민하고 있었어. 호날두를 3카로 낮추고 여기 지금 쉐링엄 쓸 수 있거든. 쉐링엄 요것도 어차피 몰빵 포메이션이면 크로스만 할 거면 이것도 방법이 되지. 아, 지금 팔이 좀 안 좋아요. 4000 정도 하네. 지금 다 나왔다가 요즘에 또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아, 로버는 초보가 쓰기 좀 어려워. 로버는 약발도 안 좋고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2억 3천 정도 하네. 뭐 요것도 괜찮은데 여기다 이제 오코차 오코차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오코차 넣고 이천수 말고 저기 여기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저기 뭐야 피구 삼카 가야겠다. 피구 삼카 발데라마 오코차 왜냐면 강화 케미 아 고민이네. 이천수가 좋은데 라우드루브 얼마야? 라우드 1억 넘잖아. 라우드 1억 넘고 자 오코차가 나는 더 추천할게요. 오코차가 약발이 좋아. 가격도 싸고 9500.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천수 이율룡 3카 얼만데? 이율룡 3카 나쁘지 않네. 가격만 되면 아 이율룡 3카 오바고 아 윤정한 3카? 윤정한 3카 별로다. 느려. 아 그러면 저기 삼카 케미를 못 먹잖아. 제라드 삼카? 아 여긴 포그바 갑인데. 말디니를 빼자. 주인분 말디니를 빼는 게 어때? 말디니를 빼고 말디니 대신에 보아탱 삼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괜찮은데. 포그바는 그냥 14W 가자. 아니야 됐어. 그냥 14W 포그바 3카 갈게요. 14W 포그바 3카 가면은 이 정도면 돼. 그래 오케이. 14W 포그바 3카 하면 속력 좋고 민첩 좋고 요걸로 갈게. 14W 포그바 3카 3000. 자 스위퍼는 페페나 말디니 아무나 넣어도 상관없어. 상관없고요. 둘이 너 똑같아. 요렇게 하면 돈 딱 되네. 15 포그바 은카? 볼게. 말 나온 게. 아이, 돈이 안 되잖아. 자,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속력 느리는 없어. 속력 느리는 없고, 요렇게 쓰면 딱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인이 딱 원하는 오른쪽 몰빵 스쿼드,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려가지고, 헤딩으로 하는, 자. 딱 그런 스쿼드네. 자 주인분이 각을 외쳤기 때문에 바로 구매 들어가겠습니다. 최후 느려요. 최후가 뭐 빠를 필요 있나. 웃자고 한 얘기지 최후. 자 구매 들어가겠습니다. 자 쉐링어 호날두 자 그 다음에 이천수 팀 괜찮죠. 아 뭐야 선수단이 꽉 찼어. 아이씨 자 이천수 안 샀지. 아 방출은 본인이 기다려. 가회는 가회 오늘 아니라도 나중에 해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모발님 자 이천수 샀고 오코차 그래도 스페셜 케미가 3개나 들어갔네. 자 포그바 5호 자 14W 포그바 3카 자 로 1000만원이나 내렸어 아까보다. 축하드립니다. 제이치님. 와, 대박. 자, 대박. 전설에 축하. 나도 지금 전설 시에서 헤매고 있는데. 완전 축하드려요. 부럽다. 자, 말디니. 자, 그 다음에 페페. 자, 그 다음에 보시징아 테흐. 오코차 괜찮아. 난 좋던데, 자 제이치우님 땡큐 고마워요. 아 도움 됐다니 기분 완전 좋네. 자 테어 3카 자 돈도 거의 딱 맞아. 제 덕분에 기사는 두 개 차이로 떨어졌네요.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사메유님 어서오시고. 어, 오크차 좋아. 야, 5억짜리 팀 치고, 어, 뽀대는 장난 아닌데, 어. 자, 월배 노이오도 있네. 아니, 괜찮아. 자, 괜찮아. 스승의 날 기대하고 있을게, 스승의 날. 아, 왠지 스승의 날 기대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되게 나이 든 것 같네, 씨. 자, 어, 방송에 60이니까 나이 든 거 맞지, 참. 자, 그 다음에, 어. 말린이 좋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못 들어갔지? 아. 뭐, 그래도 웬만한 선수 뭐 1카로 많이 갖고 있었네, 어. 아, 다 여기 대기 선수에 있었구나. 다 들어왔다, 이제. 아, 지겨워. 어, 스승의 날 기대할게, 어. 스케줄 몇 개 있어요, 몇 개. 많이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어. 어,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말리니가, 어, 하고. 자, 됐어. 자, 오버롤 잘 나왔죠? 89, 88, 88. 자, 뭐, 5억에 이 정도면 괜찮지. 5억에 이 정도면. 아, 금카 팀은 저는 안 짜요. 귀찮아서. 어, 금카 찾기가 너무 힘들어. 자, 참여도 놈놈놈. 말디니 좋잖아. 어. 자, 잘 됐어. 아, 일단 스트라이크로 놓고 해볼게요. 어. 자, 내가 하는 판이니까 내가 알아서 일단 할게요. 나중에 본인이 마음대로 바꿔요. 어.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경험치 이적은 매길 동안 심심하니까 추천 한 번씩만. 자, 경험치 만렙 꽤 있네. 좋았어. 자, 레전드 강화 강님 어서오시고. 아, 계속, 만약에 많이 끊기면, 저기 뭐야, 어, 화질을 일반 화질로 조금 낮춰보세요. 어, 그것도 괜찮아. 비엘이 짝으로, 어, 비엘이 짝이면, 어, 비엘이가 헤딩이니까 옆에는 좀 연계되는 애, 좀 빠른 애, 라르손. 비엘이 쉐링홈 쓰면 둘 다 연계 안 되잖아. 아주 그냥 개, 고생하죠. 어. 아, 기다리기 심심하니까. 어. 자, 추천 안 하면 여러분 로번 되는 거 아시죠? 어, 한 명밖에 아니었어. 빨리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어. 비엘이 뭐 잘 쓰면 좋은데, 어, 아, 어제 비엘이 썼는데, 아,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아. 쓸만해요. 잘 쓰면 쓸만해. 자, 유튜브 강좌 보고 오세요. 아, 추천에 이름 떴어. 한 번 더 눌러줄게. 어, 오케이, 땡큐. 어, 로봇처럼 부자 되는 거예요. 어. 자, 소전사랑님 어서 오시고. 소전사랑님 아까 오지 않았었나? 김남일 괜찮던데. 어, 뭐 나쁘지 않아요, 김남일. 근데 나는 좀 키 큰 애 좋아해. 다른 분들도 많이 끊겨요? 안 끊겨?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으면 다 해. 아, 이 팀 솔직히 말하면 5억짜리 치고 너무 잘 나왔어. 여러분이 봐도 5억짜리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죠. 어차피 뭐 자동문은 이제, 자동문은 안 될 거야. 말딘이 잘 안 쓰죠. 왜냐면 너무 비싸. 말딘이 1억 넘었었잖아. 아, 5억 아니지. 8억이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8억짜리 팀. 착각했다. 아까 누가 5억이라고 그랬고 나도 착각했어. 아, 월그레이 기본? 자, 아싸리님 어서오시고요. 근데 시즌카는 진짜 헤딩 아래가 마땅치가 않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실수했다. 말디니 17렙 실수로 두 개 먹였다. 이런. 제가 이번 한 번은 봐드릴게, 한 번은. 자, 일단 팀은 잘 나왔어. 이거 스크린샷 하나 찍고, 스크린샷 하나 찍고 갑시다. 아이고, 글씨가 잘렸네. 다시 찍어야겠다. 자, 아싸리님 잘하셨습니다. 클럽전 전승. 우리 클럽이죠? 자, 7억. 아, 진짜 이거 승질나네, 키보드. 자, 자동은 그만. 자동은 그만. 대장 스쿼드. 아, 이 키보드 저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 나 열받네, 진짜. 자, 후보는, 저기, 뭐야, 본인이 알아서 사시면 되고, 뭐, 추천할 만한 선수는 뭐, 14T 보아탱, 뭐, 알론소, 공격에는, 호날두 하나 더 있으면 좋고, 그리고 뭐 데로시 메르테 둘 다 좋고요. 최성룡도 괜찮다, 최성룡. 알론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월배, 돈 있으면 월배, 돈 없으면 그냥 제일 빠른 거. 106 알론소도 괜찮은 것 같아. 자, XYBA, 자, LTLB. 자, 단다라님,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자, 고마워요. RBA, LT. 자, 좋았어. 자, 출정신 갑시다. 이제 한 번만 테스트 해보고. 뭐 꼴대 맞은 거야, 지금? 자, 패드 세팅은 방송국에 있으니까 방송국 가시면 참고하세요. 저는 엑스박스 360 정품 패드. 9억이면 호날두가 짱인데, 단단하님. 자, 호날두가 좋고, 호날두 스트라이커스 굉장히 좋거든요. 호날두 아니면 뭐 비에이리도 괜찮고, 전술도 방송국에 있고요. 유튜브에도 있고. 10억 아래 좋은 선수가 많지가 않아. 챔피언십 스쿼드 하나 가도 좋고. 자, 20억짜리 스쿼드 신청이 왔는데, 아이디 비번 안 주네. 자, 이거 다음에 강화 하나 갈게요. 아, 그래, 엑셀로 짜? 누가 엑셀 만들어서 줬나 보다. 자, 소리. 나는 소리가 안 나면 허전해. 아이, 뭐 다 따라, 서로 다 따라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죠. 막을 수가 없잖아, 그쵸? 뭐 특허라도 내야 되나? 상대 안 움직이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움직이네. 안 움직인 줄 알았어.
아, 누가 엑셀 줬대? 어, 내 예상이 맞구만. 아, 뭐야, 이거 왜 호날두 머리로 쳐? 발로 쳤으면 골인데. 야, 안타깝네. 뭐, 엑셀 좀만 할 줄 알면 이거 짜는 거 되게 쉽거든요. 나이샤. 최진철 느리지. 최진철 느리고. 비에라가 그것도 왼발로 쳤어. 그쵸? 어, 오른발도 아니야. 왼발이야. 오, 야, 잘한다. 오, 큰일 날 뻔했네. 요즘은 진짜 못하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스쿠턴 쓰는 거 봤어요? 야, 장난 아니야. 어, 아, 무슨 진짜 못하는 애들이 없네. 나이샤. 지금 잘 나왔지. 어. 자, 이거 방금 이패스는 W. 자, 이천수 들어가야지. 아유. 아. 자, 방금 또 이천수 들어가는 거 보고 W 패스 준 거야, 쉐링엄이. 자, 쉐링엄이 만약에 저 패스만 좀 좋은 애였으면 더 좀 멋있게 가서 들어갔을 텐데. 아, 좀 아쉽네, 쉐링엄. 나 이걸 못 잡냐? 기렉 줄이는 법? 아, 글쎄. 해상도로 좀 낮춰봐, 해상도. 제가 해봐, 안 돼? 어, 24시간 지나면 되지 않나? 최진철 루이스는 돈이 없다는 얘긴데, 그쵸? 돈 없으면 뭐 그렇게라도 써야지. 자, 짐도 좋고. 아, 아깝다. 아, 야, 아깝네. 그래도 쉐링엄이 어, 밑에서는 그래도 잘 통하네. 자, 자르고. 자, 뛰어. 아, 이거 너무 길었다. 이거 이번에 이천수가 한 발자국 걷고, 저기 두 발자국 걷고 차야 되는데 걷지를 못했네. 그래서 좀 어, 패스가 잘못 나간 것 같아. 어, PK! PK잖아. 야, 이거 PK잖아. 야, 이거 완전 PK인데. 아, 심판 너무한데. 참여도 잘 되어 있는데, 어. 자, 오코차. 아이씨. 중계 가는 법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어떻게 가지? 어.
걸렸어. 아, 나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 나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 씨. 상대편 아까 잘하더니 두 골 먹더니 왜 멘탈 나갔네. 멘탈 나갔어. 초반에 좀 스쿱톤도 많이 쓰고 공격적으로 잘하던데. 이거 봐,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아우, 아깝다. 이거 봐, 지금 완전 아까랑 완전 다른 사람이야. 나이사. 이 팀은 자동문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자동문 완전 탈출할 것 같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안 하면 5번 되니까. 아, 이걸 비에이라. 비에이라는 인정해 줘야 돼. 오늘 비에이라 왜 이래? 비에이라 오늘 물 올랐는데. 이미 추천하는 분은 감사합니다. 방 이사는 안 하고 방을 옮겼어. 아, 수비 맞았네. 아, 쉐링아,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팀 잘 나왔죠? 자, 팀 잘 나왔고. 자, 주위 분 팀 잘 쓰시길 바라요. 팀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 여러분이 봐도 잘 나온 것 같죠? 흠잡을 데 없고 좋았어.